안녕하세요. 저희는 T1 아 뭐라고 해야지? 다시 T1 정글 커즈 우유차입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 안녕하세요. T1 테디 박진석입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T1 탑 카나 김창동입니다. 인사를 우찬이부터 했으니까 우찬이가 먼저 애장품을 소개하는 게 저는 이제 팬분한테 받은 선물인데 처음 받은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퍼즈인데 이렇게 또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 컴퓨터 앞에다가 이거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퍼즈 취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한 게 이 손 마사지기고요. 또 저희는 직업이 프로게이머이다 보니까 또 손이 또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손을 항상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맨날 자기 전에 30분씩 양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창동이랑 같은 방이어가지고 제가 좀 쓰고 싶으면 가서 몰래 쓰고 더블 킬! 저희 일단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제가 핸드폰을 엄청 자주 떨궈가지고 팬분이 주신 거라도 제가 원래 사진 않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액정이 별로 깨지지 않았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가 제 애장품 1호가 아닌가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려져 있는 거 맞아요. 트로피 들고 있어요. 그래 잘 왔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애장품은 노트고요. 두두 중자. 이게 그냥 노트가 아니라 이제 4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연습생으로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보고 배운 것들이나 이제 그날에 뭘 했는지 향수인 형들 뒤에서 보면서 뭐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적어놓은 노트인데 아직까지도 좀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걸 보면은 좀 제가 옛날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연습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좀 애장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챔피언 특성 보기, 뭐 조합 특성 보기 끝날 때마다 한 가지씩 고치면서 숙련도 쌓기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 당시에 좀 많이 연습했어요. 분리되어 정글이라고 스킬도 단순하고 갱도 좋아서 그래서 분리되어 정글 추천했는데 분리되어 춤이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막 죽는 춤을 추더라고요, 블리베어가.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애장품은 이 자명종인데요.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저희는 또 항상 똑같은 일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깨기 때문에 별로 안 일어나고 싶은 시간인데 이거 때문에 일어난 적이 많아가지고 진짜 시끄러워.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갤럭시 버즈인데 여기 곰탱이 잘 쓰이고 있거든요. 진짜 핸드폰이랑 거의 비슷하게 엄청 많이 써가지고 제 애장품 2호입니다. 갤럭시 버즈. 세 번째 애장품인데요. 얘가 무드등인데 맨날 자기 전에 뜨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들고 온 이유가 약간 이 두 개만 들고 오면 약간 시원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귀엽게 보이려고. 근데 저는 또 목걸이 선물 받았는데 팬분이 주신 거라서 많이 타고 다녀서 이게 애장품 3호입니다. 애장품이 다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부피가 다 큰 것들이라서 팬분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쓰거나 보면 이제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즈와 갓나와 제가 일단 아레나 화보 12월 달 거를 촬영했는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다들 좋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